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인도의 종교 지도자 오쇼 라즈니시라는 사람이 역효과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역효과의 법칙. 한 사람이 자전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배우려고 나가면 넓은 데로 가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넓은 곳으로 가서 자전거를 배웁니다. 그 앞에, 조금 앞에 이정표가 하나 있습니다. 저렇게 빨간 이정표 하나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 배우려는 사람 앞에 뭐가 제일 잘 보일까요? 저 이정표가 잘 보입니다. 저걸 박을 것 같습니다. 꼭 내가 저리로 가면 저거 꼭 박을 것 같다 하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싹 들어옵니다. 길은 넓습니다. 내가 지나가도 또 훨씬 남습니다. 그런데 저거 안 부딪혀야 되는데, 안 부딪혀야 되는데 하다가 계속 어디로 갈까요? 저한테 갑니다. 이정표한테로 딱 갑니다. 나는 계속 안 부딪혀야 되는데, 안 부딪혀야 하는데 하면 할수록 그게 더 크게 보입니다. 결국은 꽉 받고 말합니다. 어느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딱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자전거 배우는 사람이 길은 이만큼 넓은데 이정표는 요것만 합니다. 근데 그것만 보여서 결국은 받고 마는 것처럼 집중하면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딱 집중하다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시던 하나님, 많은 기적을 보이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떨 때였을까요? 그들 앞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 말씀합니다. 어떤 것보다 크시고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보다 크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당당하고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년 전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일로 말미암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그는 많은 처자식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 야곱의 머릿속에 계속 머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기 형 에서에 대한 생각입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갔거든요.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은 돌아가면서 머릿속에 온통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에서의 반응을 살핍니다. 먼저 사자들을 보내서 형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동태 파악을 했는데 6절이 이렇게 복구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에서의 상황을 살피러 갔던 사람들이 보고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것일까요? 진짜 초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긍정적인 사람은, 아, 그렇지. 형 에서가 2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야곱을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오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곱, 넌 죽었다, 이제. 너는 모가지가 날아간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아멘. 야곱도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나 이제 죽었다. 형한테 내 모가지가 날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행동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두 대로 나눕니다. 두 대로 나눠서 한 군데를 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 군데는 쇠가 빠지고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도망갈 길을,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기도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기 건져주십시오 하는 말이 저기 오늘 성경의 세 번째 줄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말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거거든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말을 제일 앞에 넣어가지고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진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처자식의 생명도 다 날아가게 된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한 두 가지 행동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본이 됩니다. 첫 번째,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야곱이 한 행동, 첫 번째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야곱이 한 일은 때를 두 대로 나눠서 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선물도 준비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힘들 때는 아무런 생각도 안 납니다. 진짜 아무 생각이 없으면 머리가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그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답답하고 힘들어 죽는 야곱이 한 행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장 믿을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답답하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할까요? 주여,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또 생각도 안 납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그 말도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도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며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우리들에게 이 두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미칠 지경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최소한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절박해서 기도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니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400명의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오니까 죽을 마음이 들었습니다.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미칠 지경이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 없이 잠잠하십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더 힘듭니다. 아무런 소망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밤을 지냈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걱정이 태산인데 잠이 안 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가슴은 답답합니다. 기도했는데도 그 답답함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뭘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답답해도 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선물 공세를 하자. 많은 선물을 주면 마음이 풀리겠지 하고 선물을 줍니다. 엄청난 선물을 야곱에게 줍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줬는지 선물 가격을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고 계산해보면 됩니다. 소가 뭐 한 40만원, 40마리, 뭐 염소가 몇 마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소 한 마리 뭐 500만원 한다고 봤을 때 40마리만 해도 얼마가 될까요?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에서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합니다. 선물을 몇 대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약봉강에서 사람들을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도망가려고 혼자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한 사람과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습니다. 그 씨름하는 중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놓치지 않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거 아닙니까? 다리가 거의 어긋날 정도로 됐으니까 참 힘든 상황이었지만 놓지 않습니다. 야곱의 요구는 딱 한 가지. 뭡니까? 이렇게 되보면 살려달라는 말을 안 하고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싸움을, 기도의 씨름을 밤새도록 합니다.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죽도록 기도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때서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재판장, 말 주지랑 안 듣는 그 재판장에 가가지고 매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찮아 죽겠네.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네. 안 그러면 내가 말라 죽겠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들어줍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속히 풀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빨리 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한 풀어준다. 오래 참지 않는다. 그리고 속히 원한을 풀어주겠다.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들어줄게. 꼭 들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말로 해석되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말세 때 있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죽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반복하시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 바지 가랭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당신을 절대로 못 넣습니다. 나는 당신의 바지 가랭이를 딱 잡고 못 넣습니다 하고 딱 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의 바지 가랭이를 잡고 계속 늘어지며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32장 9절 11절 말씀 끝단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 복을 이리 안 했습니까? 내 복 안 했습니까? 말해놓고 왜 안 지키십니까? 돌아가라 해놓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해놓고 지금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1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강조해서 꼭 내가 지켜줄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분명하게 하겠다, 행하겠다,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도 8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답답하십니까?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9절 11절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안 했습니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귀에 가서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나 못 갑니다. 당신은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갑니다 하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바리까쟁이라도 잡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그를 위하여 해가 솟아올랐다 라고 번역된다고 합니다. 야곱을 위하여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희망의 해가 다시 솟아오른 겁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바지가랭이를 붙잡은 야곱,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확신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늘 뒤에 머물렀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제일 뒤에 있고 제일 앞에 뭘 보내고 나서 자기는 제일 뒤에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서를 맞으러 제일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당당하게 야곱은 에서에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에게도 2021년 이런 놀라운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021년도가 부디엘 하나님과 만난 곳,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던 야곱에게 그를 위하여 해가 솟아오른 것처럼 새로운 출발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하지만 하나님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2021년도가 우리 신앙의 가장 전성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